계속되는 경희 씨의 노을 꽁리. 됐고요. 됐고. 또. 새 집. 새 집 만들어야 되지? 응. 우리 집에 새가 많아가지고, 이거 새 먹이를 주면은 새들이 좋아할 것 같아가지고, 우리 손녀하고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여기서는. 한번 이제 또 다음 주에 오면 또 관찰 내보고 그러려고요. 그거 집어주려고? 아이고 잘한다. 우리 다이 뭐 떡소리 나네요. 떡소리 난다니까. 다이 대모도 보내줘. 뭘 하든 예쁜 손녀. 너무 예뻐. 완전 떡소리 나지 않나요? 한번 보고 갈게요. 네, 하는 것도 다 따라하고. 하나 더. 와인병이 새 모이통. 다이 아빠는 네 그릇. 엄마는 세 그릇, 다이 한 그릇, 뿌리로 배가 부르게 먹었더니 메리메리 색색, 똑구똑구 색색. 아! 예쁘지? 밑으로 쏙 나옵니다. 다 나오지? 오, 나오지? 많이 나왔어. 오, 많이 나왔다. 언제고 들을 수 있는 산새 소리의 휴식을 손녀에게 선물해주고픈 할아버지의 마음. 이거 따뜻해요. 이거 안 잡으죠? 저거 해서. 경희 씨는 손녀를 위해 지은 오두막집 옆에 새집 하나 세들여놨습니다. 앵무새야 많이 와서 먹어. 그래. 아마도 이곳은 손녀가 자라면서 할아버지를 추억할 아지트가 되겠죠. 특별 요리를 선보일 거랍니다. 항아리 훈제구이 한번 해보려고요. 소금에 절인 고기를 항아리에 걸어 숯불에 연기로 훈연해 익혀 먹는 방식으로 특별한 날 먹는 특식이라네요. 이거는 앞다리살. 앞다리살. 삼겹살하고 네. 목살하고 세 가지. 맛있겠죠? 예. 그렇게 숯불 연기로 찜질하는 숯불 항아리 찜질 타임은 두어 시간. 진득한 기다림 끝에 드디어 침샘 폭발할 순간이 왔습니다. 아이고 잘 익었네. 숯불 향으로 코를 먼저 자극하더니 기름기 쏙 빠진 자태로 식욕까지 자극하는 것이 오래 기다릴 만한 요리 답네요. 오늘 누구 생일인가 봅니다. 내 자식 키울 땐 바빠서 못해주던 것도 손녀를 위해선 못할 게 없는 게 조부모의 마음. 만지기만 하나. 맛있어? 네, 맞아요. 맞아요. 맛있어? 짱. 아이고. 맛있지? 이 집은 양과 조부모의 마음이 합쳐 두 배니 파티가 따로 없습니다. 다이야, 이모가 케이크 예쁘게 만들었네. 네. 오, 기분 좋겠네, 다이는. 손녀 덕에 어른들도 기분 내볼 참. 와, 좋겠네, 다이는. 다이 생일이에요. 빵 하고 싶어요. 우리 생일 축하 싶어. 노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나나이. 와! 와! 다이가 빵! 우와, 우와, 우와! 다이가 빵 봐봐. 아유, 고추 하나 먹으니까. 평범한 게 특별히 여겨지는 매워, 요즘. 아, 아이고, 입이 안 커요. 아이고야, 입이 안 커, 입이 작아. 참, 그게. 아, 와! 하루를 그저 소박하게 즐겼을 뿐인데 그게 가장 큰 행복이다 깨닫게 된답니다. 바로 여행에서 만났던 그 행복처럼. 와, 영호야 푹
별이 폭두칠사. 별이 많네. 와, 별이 쏟아진다. 아, 엄청 많네. 행복의 척도는 마음가짐. 참 도시 생활할 때는 저 별만큼 많은 걱정거리 사연도 많고 했는데 시골 와서 바라볼 때는 저게 아름답게 보이고 지금 이제 나이 들으니까 이런 거 저런 거 하나씩 둘씩 내려놓다 보니까 이제는 마음 편하게 살고 있어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죠. 하루 종일 즐겁게 사돈하고 같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도 하고 같이 놀고 손주하고도 놀고 재밌잖아요. 사돈 네. 우리 지금처럼만 행복하게 지내요.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인생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게 된다죠. 오늘도 멋진 하루를 살았다 생각하면 멋진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거랍니다. 오늘 첫 외출이라 좀 흥분도 되고 그런 거 같아요. 봄되면 온 바다가 그냥 다 봄으로 봄으로. 봄 되면 살판 나는 거지. 겨울이 빨리 갔으면 좋겠어. 그래요? 네.